조민 씨는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버지가 더 마음 아파하실 것이다 라고 말이죠. 준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의사면허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다. 아버지가 더 마음 아파하실 것이다. 라며 또 딸로서의 입장도 밝혔습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준공인이다. 그러면서 뭐 아버지와 조 전 장관과 어렸을 때 찍은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아버지 생신에 이런 판단이 나와서 아버지가 마음 아파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또 보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유명하면 자녀가 준 공인이에요. 저건 제가 볼 때는 나르시즘의 일환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은 뭔가 다르고 자기 가족은 뭔가 사람들이 막 칭찬하니까 외모에서 다르고 학력에서 다르고 스마트한 면에서 다르다. 강남 좌파다. 이제 그런 어떤 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가족적 나르시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인 이유는요. 부끄러운 짓을 하면 부끄러운 줄 알기 때문에 인간이에요. 그럼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면 저는 인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금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 받았잖아요. 대법원에서 확정됐잖아요. 유조랄지 입학과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 다 유죄로 났지 않습니까? 아버지 조국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징역 2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항소심에 재판 중이에요. 이 정도 되면 좀 부끄러울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북콘서트를 해가지고 거기서 막 웃고 떠들고 조국은 항소심에서 확정되면 교도소 가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지지자만 바라보면서 저렇게 하는 거 저는 정말 유선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가족이 저 콘서트가 끝나고 집으로 가면 침울 올 거예요. 왜냐하면 뭐 부인이고 어머니가 교도소에 있잖아요. 징역 4년 살해하고 앞으로 자기 항소심 재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진짜 잘못된 거고요. 과연 자기의 입학 취소와 의사 면허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형사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 그 대법원 확정된 판결을 뒤집기 전에는 저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어요. 알면서도 가는 거죠. 겉으로는 포장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의사 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봉사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항소심에 또 질 거 제가 볼 땐 뻔하거든요. 아, 대법원 가겠다는 거죠. 그럼 대법원 결과 나오면 승복하겠어요? 또 다른 얘기 하겠죠. 아무튼 뭐 제가 정말 수많은 저도 뭐 많은 사건을 보고 또 많은 경우를 경험해봤지만 정말 멘탈에 있어서는 뭐 갑 중에 갑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토크 콘서트의 한 대목 듣고 또 의견 이어가겠습니다. 어쩌면 딸내미를 그렇게 야무지게 잘 길러봤는지. 저희 딸은 스스로 크기 때문에 제 말 잘 안 듣습니다. 혼자 컸습니다, 혼자. 아까 방청객에서 MBTI 질문이 나오게 됐는데 가까이 지켜볼 때 아빠는 어떤 유형이에요? ISTJ,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라는 아버지는 항상 제가 무엇을 하든 아니면 제가 뭘 하고 싶다고 하든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생기든 좋은 일이 생기든 항상 제 편이셨거든요. 아빠 하고 싶은 거 다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용규 의원님. 뭐 저희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이 조국 부녀 간의 이 모습들을 차라리 우리가 신경을 안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저 토크 콘서트 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비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비판들로 통해서 국민들은 더 안 좋은 시선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저분들이 표창장 위조를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들 저분한테 우리가 너네는 잘못을 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말아야 돼, 웃어서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 부녀가 본인의 억울함을 푸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신경을 더 안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느낄지도 충분히 본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은 우리가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거나 신경을 안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부도 입장을 냈습니다. 이제 의사 면허 주관 부서가 보건복지부죠. 복지부 입장은 뭘까요? 입학 취소 처분 확정 시, 그러니까 30일의 유효가 있었잖아요. 행정 절차법에 따라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김관선 변호사님 항소를 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의사면허 취소 처분이 바로 나오진 않겠군요. 아니 원칙적으로 그런데요. 예. 1심이 재판에서 졌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입학 취소하고 졸업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이전에 그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산대에서 한 처분이 일시적으로 정지가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정지 조건이 뭐냐면 1심 판결 선고로부터 30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행정지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취소는 돼요. 취소는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뭐 항소심 가고 대법원 가야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 2심 판결 선고 후에 그 집행정지 기간 30일 남아 있거든요. 예. 그걸 지나면 보건복지부에서 당연히 절차 진행해서 취소할 수 있다고 봐요. 만약에 취소를 했는데 나중에 뭐 항소심에서 조민 씨가 승소를 한다. 대법원까지 승소를 한다. 그러면 다시 뭐 그거에 대해서 번복이 될 수 있지만 뭐 이제는 1심 끝났기 때문에 집행정지 효력도 없어진 거고요. 절차대로 진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김관선 변호사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